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걸 몰랐다가는 세금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수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이 아니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사업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무조건 주택이 아닌 줄 아세요. 모든 경우에서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줄 아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모든 세금에서 주택에서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세금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금마다 주택수 제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임대사업자 관련 영상 올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세금마다 다릅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세금 그리고 제외가 되지 않는 세금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별로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와 제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득세입니다. 어떤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그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보유주택수에서 일단 원칙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부 주택에 한해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어떤 일부 주택이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축 소형 주택이나 기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만 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나머지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가 되지 않고. 자, 그러면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축 소형과 기축 오피스텔 어떤 요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0일 날 발표했던 120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먼저 기축 소형 주택은 취득 요건을 보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유상 거래로. 그러니까 증여 상속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축이니까 신축 후에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한 주택은 아닙니다. 기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주택 유형은 아파트는 안 됩니다. 비아파트죠. 그래서 다가구, 연립,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유형만 가능하고요. 면적 요건과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금액 요건은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 거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축 오피스텔인데요. 이거는 주택 유형만 오피스텔로 다르고 나머지 취득요건, 등록요건은 다 동일합니다. 기축 소형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이건 역시 기축이니까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한 오피스텔은 제외가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건 기축이니까 보유주택 수에만 제외가 되고요.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4% 감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에 한해서만 감면이니까 기축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번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B, C 이렇게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B와 C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축 소형 주택이나 기축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주택이 아닌 거죠. 이렇게 A, B, C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D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 D 주택의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일까? 이때는 12%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거니까 이 D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취득세율은 1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무조건 주택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이 D주택의 취득세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이 B와 C는 집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집을 사는 거니까 만약 D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8%,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이렇게 일반 세율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 두 개를 집이 아닌 걸로 보고 혹시 또 이 A와 D가 일시적 2주택 이게 된다면 이 A주택을 D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내 파는 조건으로 이 D주택의 취득세율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냥 1%에서 3% 일반 세율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번째 집을 사는 거니까 12%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A, B, C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B와 C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축 소형 주택이거나 기축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런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정 요건 충족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추가로 D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럼 이때 이 D주택의 취득세율은 만약 D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8%,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1%에서 3% 일반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BC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집을 구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A, B, C 세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B, C 주택 중에서 B 주택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축 소형 주택이거나 기축 오피스텔입니다. 즉 B 주택만 보유주택 수에서 빠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D주택을 구입하면 이때 D주택의 취득세율은 만약 D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12%,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8%가 됩니다. 왜냐하면 B를 주택으로 안 보더라도 A와 C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거니까 조정은 12%, 비조정은 8%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세금인데요. 재산세입니다. 이건 조금 쉬워요. 재산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주택수 제외가 없습니다. 보유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거죠. 다만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일 때 재산세 감면 혜택만 있습니다. 뭐 주택에서 빼주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세금인데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다면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습니다. 합산배제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빼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정부 사업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9.13 대책에서 발표가 됐었던 2018년도에 한참 전입니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물론 매입입니다. 건설 말고. 이때는 정부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산 배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주택수 제외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요건, 뭐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뭐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임대기간은 10년 이상. 지금은 10년 이상이지만 이제 과거에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일부는 5년, 일부는 8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 못하면 당연히 주택수 제외가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소득세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겠죠.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다, 주택을. 자, 그러면 그 주택이 소득세에서는 주택수 제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가 뭐냐면 사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내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부부합산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월세가 아닌 보증금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그게 간주임대료인데 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공시가격도 2억 이하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어떨 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만. 근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주택에서 빼주는 건 이건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포괄적인 의미니까 임대사업자로서 이 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에서 빼주는 거 이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이건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또 그때가 되면 또 연장을 시킬 거예요. 과거부터 쭉 연장시켰으니까. 이번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도세에서 주택수 제외 이걸 따질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냐,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어떤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뭐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아요.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세요. 둘 다 주택에서 빠지는 줄 아시죠?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 어떤 사람이 A주택과 D주택, 이 D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B와 C, 이렇게 네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 C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A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보유주택 수를 판정할 때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 그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아주 기본적인 표입니다. 자,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서울, 경기도, 광역시 모든 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읍면 지역은 제외고요. 광역시에서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요. 다만 읍면 지역은 제외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지역이 있는데 기타 지역은 앞선 1번, 2번에서 제외가 됐던 광역시 군 지역이나 세종시와 경기도 읍면 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요. 3억 이하면 주택에서 빠지는 거고, 자, 이게 있고, 또 이 올해 이제 새롭게 생긴 120 대책에서 혜택을 줬던 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신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이 있죠. 신축 소형주택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되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일 것,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준공된 것일 것, 이 외기관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닐 것, 비아파트.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이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축 소형보다 조금 더 넓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6억 이하일 것,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을 것, 수도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신축 소형과 지방 미분양 이거나 아니면 이 표에서 제외가 되는 그 주택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BC는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A 마찬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4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D주택을 팝니다. 양도해요. 이때 이 D주택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 또 한 가지 단서는 지금 현재 양도세는 이 중과 배제가 되고 있죠.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 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났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뭐냐면 그냥 설명드리면 꼭 이제 댓글에 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어디에도 이 양도세 중과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설명해라고 하실까봐 그 한시적으로 주고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즉 다시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뭐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해줄지 모르니까. 또 적권 바뀌면 어쩔지 모르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주택을 팔 때 이 D주택이 중과 대상이라면 이때 세율은 기본 세율의 플러스 30% 포인트입니다. 왜냐?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B와 C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불 안 보는 거고 내가 두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 파는 거니까 2주택자야 그러니까 플러스 20% 포인트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고 주택수에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주택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례예요. A주택과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D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B, C 이렇게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B와 C가 앞서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그 요건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A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D주택을 양도한다면 D주택을 판다면 그때 양도세율이 얼마일까? 그리고 이번도 역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즉 D주택이 중과가 된다면 몇 퍼센트일까? 이때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이 주택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B, C는 주택에서 빠지고 A와 D 두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 하나 파는 거니까 이때는 플러스 20% 포인트가 맞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거주주택 A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B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했고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그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고요. 이건 A도 마찬가지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A와 B는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났다는 전제 하에 자 이렇게 A와 B를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A주택을 파는데 이 A주택이 하필 또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A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때 이 A주택의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일까? 이때는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이게 중과가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하시겠죠? 앞선 사례를 봤기 때문에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면 두 개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조정지역에 있는 A주택을 파는 거니까 이게 양도세가 중과돼가지고 기본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기본세율이야? 그러면 이 B주택은 집을 안 보는 건가? 라고 하실 텐데 이 A주택이 기본세율, 일반 과세가 되는 이유는 중과되지 않고 그 이유는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이 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갖췄다면 그러면 이 주택 외에 1주택, 이건 일반 과세입니다. 중과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이 기본세율인 거예요. 중과되지 않고. 이 B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집을 안 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집으로 보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해서 이 주택 외에 1주택 A, 그래서 일반 과세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쉽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 이 B를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집을 안 받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앞선 첫 번째 사례에서 실제로는 플러스 30%포인트인데 이걸 플러스 20%포인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례 좀 언급했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주택에서 빠지는 세금, 주택에서 빠지지 않는 세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분들은 집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